주식 매매 시점과 관련해서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이론만큼 와닿는 얘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칵테일 파티 이론은 주식시장에 진정으로 다가설 때와 떠날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극심한 시장 침체 기능 1단계로 칵테일 파티에서 내가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해도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화제를 스포츠, 선거, 날씨 등으로 바꿉니다. 이러한 1단계에서는 주식을 꼭 사야 합니다. 2단계는 주식시장이 좀 올랐을 때로 사람들은 내가 펀드 매니저라는 걸 알고 머뭇거리다가 주식은 위험해요 라면서 치과의사에게로 갑니다. 여전히 주식을 사도 좋을 때입니다. 3단계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둘 만큼 주식시장이 올랐을 때입니다. 이때는 다들 펀드 매니저 주위에 둘러서서 주식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당연히 치과 의사도 와서 같이 듣습니다. 이때부터 투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4단계는 시장이 흥분했을 때로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인 나에게 자기 종목을 얘기하면서 사라고 추천까지 합니다. 이렇게 흥분했을 때가 적절한 매도 시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흥분의 국면 말고도 주식을 팔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 4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대체제가 등장할 때입니다. 달리 말하면 새로운 혁신의 등장인데 기존 산업을 송두리째 사라지게 할 만큼 위협적입니다. 과거 이동통신이 출현했을 때 투자자는 이를 목격하자마자 유선통신회사를 팔았어야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비디오방을 없앴고 이제 극장의 존재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체제의 등장은 기존 산업의 주주들을 벌벌 떨게 할 것입니다. 그 산업을 송두리째 없앨 혁신의 싹이 도달할 때 과감히 팔아야 합니다. 둘째, 경쟁자가 등장할 때입니다. 수요가 는다 해도 경쟁자가 더 많아진다면 팔아야 합니다. 조선업이 호황이던 2007년에서 2008년에는 눈만 뜨면 서남해안에 조선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준공된 지 2년이 채 못 돼 문을 닫는 조선소들도 나왔습니다. 경쟁 구도가 심화된다는 건 그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과도한 경쟁의 끝은 처참합니다. 셋째, 잠재적 수요의 끝단이 보일 때입니다. 살 만큼 샀으며 더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침투력이 고갈된 때가 바로 주식을 팔 시점입니다. 1989년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살 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비싼 휴대전화를 내가 살 수 있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그러니 그때를 잠재적 수요의 임계점으로 보겠다. 이 판단으로 나는 1995년에 휴대전화는 사고 한국이동통신 주식은 팔았습니다. 넷째, 투자한 기업의 키값이 변한 때입니다. 투자할 때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에 변화가 생기면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을 살 때 지역적 확장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는데 확장이 불가능해졌다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값이 변했기 때문에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른 투자 대안이 생길 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보다 더 좋은 기업을 만나면 팔 수 있을 것입니다.